여기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become의 뜻이 뭐예요? 되다. 되다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나씩. 하나씩이죠. 그러면 누가 그의 눈들이 뭐한다? 커진다. 여기에 누가다가 있네요, 지금. 네. 선생님 맨날 누가다를 땅콩처럼 표현하잖아요. 누가 그의 눈들이 뭐한다? 그러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의 눈들이 커진다든지 이 표현 his eyes become big은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뭡니까? 뭐라고요? 하다시고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미안해 두가 지금 들어있는데 그러면 하다시 does가 아닌 이유 왜 does가 아니고 두죠? 맨 끝에 뭔가 s 뭐. His eyes의 뜻이 이런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커진다 이 말이죠. he, she, it으로 안만 길어봤다 하지 않았죠. they죠. 그렇죠. he, she, it이면 여기에 he니까 여기는 does가 숨어있어. 그치? 네. 여기에 he는 누구 대신 왔냐면 얘 대신 왔어. Bill smiles, but Bill's eyes become big. And his eyes, Bill's eyes become big 이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는 누구 대신 왔다고요? Bill 대신 왔죠. Bill 남자 한 명이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렇죠? 네. 그러면 his는 뭐 대신 왔을까요? his 이렇게 하면 Bill의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Bill smiles and Bill's eyes become big 이었어.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의 뜻은? 그는입니까? he가 아닙니다. his입니다. 네. 그의 눈들은 말하는 중입니다. 나에게 나는 널 좋아한다. 네가 마음에 든다고 눈이 말을 할 수 있다. 눈이 진짜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눈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아는 거야. 지금 눈치챈 거야? become big. 눈이 커지는 걸 보고 아, 쟤 나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눈치챘단 말입니다. 지금.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His eyes telling me I like you. 오케이. 방금 채연이가 얘기하는 거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뭐라고요?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오케이. 뭐라고요?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자, 여섯 가지 질문하고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하고 채연이가 구분 안 하고 있어 지금. 여기에 누가 그의 눈들이 말하는 중이다. 이게 누가다네요. 네. 이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뭐냐고요. 하나씩. 하나씩입니까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길은 잘 정말 뒤에 있어요. 응. 이거 말고도 틀린 게 있던데. 그치? 그럼 이제 가져가서 고쳐봐. 네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니 채연아? 비동사. 그래 비동사잖아. 무슨 하다시야. 물론 하다시가 있을 뻔했지. 근데 하다시에 뭘 붙여놨어? 하다시에 뭘 붙여놨어? 어 그러면 텔은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는 하다시야. 근데 텔링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어? 뭐하고 뭐?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텔에다 붙여놨으니까 말하는 것, 말하는 중인. 여기서는 말하는 것, 말하는 중인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된 거야? 말하는 중인. 그래, 말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바뀌었어. 그럼 시도 바뀌었어. 말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 말하고 있는 중인 사람 어떤 시잖아. 선생님 계속 얘기해. 어떤을 어떻다 만들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라고? 어떤 시 앞에 뭘 쓴다? 비. 오케이.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 왜 비 동사 is가 아니고 왜 are가 왔지? 그 베인. 그렇죠. 그때 얘기하는 게 바로 안만 길어봤답니다. 그렇죠. 눈이 한 개라면 눈이 한쪽 눈이라면 이건 안만 길어봤자 눈이 한 개니까 it이야. 근데 his eye가 아니고 뭐예요? his eyes죠. 그러니까 여러 개야. 여러 개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것들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의 눈들 그것들 they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om Oswald is talking to me. Talking to me. 의 뜻은? Tom은 귀여운 남자아이다. 남자아이다 하고 싶어? Tom은 귀여운 남자아이다 하고 싶으면 여기 이름 넣어줘야 돼. 없어. 다 라고 할 수 없어. 나에게 말을 걷는 중이다. 됐습니까? Tom, a cute boy.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뒤에 뭐 있어요? He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뭐라고요? Tom is cute boy. Tom is a cute boy. Tom. 오케이. Tom하고 cute boy 사이에 is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Tom is a cute boy 하면 Tom은 귀여운 남자 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귀여운 남자 아이인 Tom이 나에게 대화 말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하려면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뭐라고요? Tom a cute boy. Talking to me. Talking to me. 네, 테라고 토크하고 같이 나올 거 막 헷갈려 죽겠구나. 알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all. 라는 뜻은? 뭐 웃고 있는다 해도 되지 마. 우리 미소 짓다라고 배웠어요. 비컴의 뜻이 뭐였어요? 그럼 비컴 스몰은 어떤 느낌이에요? 작게 된다? 어 그래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희는 누구 대신 왔어요? 어? 그렇죠. 탐 대신 왔죠. 히스는 뭐 대신 왔어요? 이렇게 해야지 탐의가 되겠죠. 우유 하나도 없고요. 헤 여기에 누가다가 있네요. 누가 탐이 뭐 한다? 미소 짓는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더. 그렇지 하다시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누가 탐의 눈들이 뭐한다 작아진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M is are가 선생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하다시 중에? 하다시 도와주 하다시 도와주?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부분에서 하다시는 누가 하다시고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비컴이 하다시고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되다잖아, 그치? 근데 하다시 더 주면은 아무래도 애가 이렇게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그의 탐의 눈두리가 얘가 누가고요. 얘가 다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의 두잖아요. 그렇죠? 하다시의 두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왜 하다시 도즈가 아니고 왜 하다시 주냐고요? 여기 이렇게 해도 S가 붙은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자, 채연아. 누가다 해서, 누가 뭐뭐 한다 해서, 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 길어봤자 뭐예요? 어? 한번 길어봤자 하나죠. 그렇죠? 하나죠. 그렇죠? 하나. 눈 한쪽만 작아지죠. 이거 왜 붙여놨어요? 아이에다가 뒤에다가. 사람 눈이 몇 개예요? 사람 눈이 몇 개니? 두 개죠. 그러면 그의 눈이 두 개가 양쪽이 다 작아지고 있으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아까 전에 똑같은 걸 얘기했어. 여기서도 얘기했어.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대로 얘기하고 이제는 반대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니? 어?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이거? 데이잖아. 데이. he, she, it이 아니잖아. 그래서 되다라는 말인 하다시 become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잠깐만. 자, 재우야, 너는 점 찍고 S를 언제 한다고 생각하니? 아무 때나 다 점 찍고 S는다? 어? 너 어디에 점 찍고 S고 어디에 점 찍고 S가 아닌지 공부하고 와. 그리고 난 내가 물어보면 언제 점 찍고 S 하는지 얘기해줘.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히스는 뭐 드셔봤어요? 정확하게 탐이에요? 탐즈에요? 탐의 눈들이 말이죠. 그래서 애 뜻은 그의 눈들이 나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뭘 보고 이런 걸 눈치챈 거예요? 그렇죠. 눈이 작아지는 걸 보고 눈을 계속 트레하게 뜨는 거죠. 맞습니까? 마지막 문장. Okay. 이거 단어 할 때 다 했는데요. lie 였습니다. lie가 아니고요. lie. 무슨 뜻이었어요? lie.
해. 여기서는 그럼 무슨 뜻으로 쓰였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의 뜻은? 캔의 느낌이 별로 안 나는데요? 캔의 뜻이 뭐예요? 캔 라이의 뜻은 뭐가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는데 뭐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뭐 지금 6가지 질문 중에 뭔지,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3가지 중에 뭔지, 안만기로 봤자 뭔지, 이건 각각 다른 질문이야. 그걸 다 섞여 있으면 어떡하니 구분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재우, 그래서 연구해봤어?